그렇죠. 이 우리가 지금 먹거리 찾아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술을 앞으로 미래 기술을 우리가 만지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갖고 돈 벌려고 만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돈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근데 지금 기업이 이만큼 컸는데 이만큼 이 대기업이 됐는데 여기 내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또 아이템 해가지고 돈 만들려고 하니 여기는 더럽게 안 돼요. 중국은 아이템 하나 갖고 놓으니까 돈이 금방 돼버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여기 안 줘.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구글에 가져간 뭐예요? 구글에서 가져간 거? 그게 우리 삼성이 왔던 거거든요. 안드로이드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래. 삼성이 요만할 때 조매의 돈만 주면 되는 거요. 한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희한한 게 돌아갖고 쳐버리고 나서 이건희 회장한테 엄청나게 혼난 게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오게끔 안돼 있어요. 오면 안 되거든요. 그건 딴 데서 하고 우리가 그래갖고 돈 버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저 희한하게 만들어 뿐다니까. 우리 돈이 되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때 돈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인류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때그 필요한 일을 진짜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경제가 일어납니다. 이때 돈을 주는 거지. 너희들 그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때 운용 잘하라고 지금 그 돈을 주지. 그 일도 못 찾았는데 돈을 많이 주면 이 깡패 나라 돼요, 이게. 잘난 척 하는 나라.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가르쳐줘요? 조금? 우리 국민들의 입에서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미국 놈이래. 소련 놈이고. 중국 놈이고. 전부 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치, 일본 놈, 이게 전부 다 놈이에요. 이게 지금 놈 부르는 건다 선진국이야. OECD야, 이게.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래. 그놈안 그래요. 뉴질랜드 놈이라 그래요. 뉴질랜드 사람이지. 전부 다 후진국이고 작은 나라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이라고 칭호를 하고 조금 이게 크고 이렇게 뭐 이게 잘 사는 경제를 갖고 대국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놈이라 그래. 얼마나 시금망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 돈이 좀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 인성을 갖추고 나서 너희들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할 때는 벌써 인성을 갖췄을 때예요. 길을 찾았다. 이럴 때 힘을 줍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힘을 줍니다. 경제는 말이죠. 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인류에.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놓고 경제를 지금 바르게 쓸줄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인류에. 경제 다 묶여 있다니까. 언제까지? 이걸 쓸 분들이 나올 때까지. 경제를 이루어 놓은 것은 쓸라고 이룬 거예요. 근데 쓸 때가 됐는데 쓸지를 못하는 거 아무도. 경제를 이자놀이 하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쓸 때가 나오면 쓸라고 국제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아놨어. 그걸 잘 가지고 이게 다스리고 있는 민족까지 만들어놨어. 우리는 돈 벌려고 하지 마. 이 국제 경제를 잘 운용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쓸줄 아는 사람이 돼야 이 돈의 주인이 온다는 거라. 주인이 올 때까지 지금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창고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경제 창고지기는 유대인들이 다 창고로 열쇠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왜? 그분들이 오실 때까지. 기가 찬 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그분들한테, 유대인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좀 더 힘을 줬고, 영적인 힘을 주고 다 줘가지고 이 경제를 그쪽에서 만지게 해놨어요. 하느님이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적통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면 경제를 만지고 창고지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일꾼들이지. 그럼 일할 사람들이 나와서 바른 설계를 해갖고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돈 다 내줘. 그 일 하라고. 돈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은 나올 때 다 있어. 이런 바르게 세상을 쳐다보는 사람이 안 나온 거야 지금. 이걸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 저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일꾼들이 경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올 때까지 누구도 함부로 못하도록 지키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에 이 아버지 일꾼들이 키워져서 나올 때 손잡으려고 유대인들은 그분들이 오실 때가 아직까지 기다립니다. 아직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들이 오실 때까지. 아이고 참말로 그분들이 돈 욕심 나서 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거 가면 너무 또 깊어지고 나중에 이제 인류 사회는 우리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무엇을 하고 이게 전부 다 걸리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전부 다 준비해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우물 안에서 못 나오고 있고 지금 이 판인 거라.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움직이는 것이야. 살아있는 경제라니까. 네가 벌라고 욕심낸다고 와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기술로 해갖고 물건 만들어갖고 많이 팔아갖고 돈 벌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어. 무엇을 하느냐가 경제가 움직여서 우리한테 그 경제를 다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기술, 연구 이런 건 여기 분명히 합니다. 다 할 수 있게끔 해갖고 이런 거로 해갖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단 미래 기술이 우리한테 오는 것들은 우리가 담당해서 지금 만지고 있어야 되고 이래서 어디다가 공급을 잘해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이걸 기술을 요 개발을 해갖고 이걸 갖고 돈 벌려고 막 어디 뛰면 다쳐요.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데를 잘 봐가지고 어디에다 잘 나가지고 이걸 활성화 잘 되게끔 해서 인류가 같이 잘 쓰게끔 만들어만 주면 돈은 저절로 돼. 저절로 이 나라에서 만들어 이 나라에서 팔아갖고 그래야 우리 수입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인류 자체가 우리나라에 인류 사회는 우리나라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고 현대고 지금 이 아주 맥히 있는 생각들로 지금 운용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기업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혼자 따는 게 아니고 우리 지식인들 전부 다 갖추어 나갖고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걸 연구하면 퍼뜩 정리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에도 이렇게 해서 내주고 여기도 내주고 나라에도 내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 이 사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살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라 살리면 우리는 같이 살아죠. 기업을 살리면 우리는 같이 산다니까. 이 대기업을 진짜로 바르게 살리면 이 나라는 엄청나게 잘 돌아갑니다. 기업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잘 살 거라고 택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만 이 대기업은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우선 톡톡 때리가지고 이렇게 해놓지만 이거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좀 한 대씩 맞아야 이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뭘 하지. 이 기업 집안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갖고 만드는 하늘 작업을 지금 이렇게 갖고 뭉그러뜨린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공사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